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상층 기압골과 관련된 구름대는 발해 만에서 북한 지역으로 폭넓게 위치하여서 점차 동진하고 있고, 오늘 밤에서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 영향을 주겠으며, 제18호 태풍 판코폰에 의해 구름대가 일본 열도로 폭넓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또한 북동류가 점차 우리나라로 강화되면서 동해안에는 구름 많이 끼고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단파골이 점차 남동진하면서 그 후면으로는 한기 지원이 있어서 점차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우리나라를 통과하겠으나 내륙 지역 하층으로 온도골이 형성되어 대기가 건조하여 대기 불안정은 매우 약하겠습니다. 따라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레는 몽골 지역에 위치한 기압 능이 점차 남동진하여 발해만 부근이 지상 고기압이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 열도로 북동진하여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단파골이 전면에서 북한 지역으로 형성된 수빈역은 점차 동진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중북부 일부 지역에 약한 수빈역에 들겠으나 하층 대기가 건조하여 대기 불안정을 유발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제18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상으로 온도 경도가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또한 중국 중부 내륙에 위치한 고압대는 점차 동진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서고 동저형이 기압 배치를 보이면서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기압 경도령이 강화되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찬 공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시켜 기온 상승을 저지하겠습니다. 모레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사이에서 낮 기온은 상승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에 해상 파고 예상입니다. 제18호 태풍은 일본 열도를 따라서 점차 북동진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북동류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풍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남해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